우리 인간이 이렇게 현실의 삶 속에서 이제 비참함, 낭패, 혹은 좌절, 절망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할 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묵시적인 종말을 이렇게 소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실제로 60~70년대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이제 성장한 불건전한 종교 세력들, 뭐 사이비 혹은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 출발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굉장히 유사한 범주 내에 있습니다. 전쟁 이후 이렇게 가난과 또 이렇게 질병 그리고 사회적인 절망, 좌절 이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종교적인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진정한 종교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채 형성된 불건전한 소위 집단들이 일반적으로 종말론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종말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임박한 종말 또 이미 종말이 실현된 것처럼 생각하는 열광주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종말에 관한 그런 전망들은 사실은 성경적인 균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율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 뭐 일주일 혹은 예수님 재림하고 난 뭐 일주일 이런 어떤 그 특정한 기간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성경이 종말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참한 좌절과 혹은 절망이 이제 가득한 요 세상 이것은 분명히 타게 될 필요가 있고 이런 흐름은 끝장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비참함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끝내시는 그 중요한 사건이 이제 누구에게서 이제 발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안에서 발생해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 역사 안으로 이렇게 성육신화에 들어오신 사건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신 그 사건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한 절망 가득한 이렇게 출구 없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 요 상황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이 세대의 정체성을 이렇게 폭로하시고 이 세대를 통치하고 있는 이렇게 뭐 시진핑이나 혹은 바이든이나 혹은 푸틴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가치관 그게 사실은 명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재물과 연관된 것들인데, 이제 그 가치를 이렇게, 제시하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뭐 5년, 7년, 혹은 8년 이렇게 통치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통치자들이 바뀌는 순환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렇게 이 세대의 정신은 그것을 지켜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주지 못하는 것, 그 한계, 그것을 오셔서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좇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70이요, 강건한 80인 삶을 다 소비하게 되면 역사가 이렇게 종결되는 순간에 우리가 평가받을 만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인간이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일깨워 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일깨워 주므로 이렇게 내가 실존적으로 이 세대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대의 종말에 참여하고 다른 한편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또 하나의 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변화무쌍한 변덕스러운 그런 이렇게 바이든 뭐 시진핑 푸틴 뭐 이렇게 이런 통치자가 아닌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예수를 부르기 시작하냐면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세대가 이 역사 안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대에 참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 세대의 가치에 대해서 죽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올 세대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삶에 이렇게 성실함으로 참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시작된 종말 그 지점을 우리가 좀 잘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배제하고 기독교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의 그 개념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70 혹은 80인 삶을 살거나 혹은 오셔서 이 세대를 심판하시고 올 세대를 계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산하시는 날이 있을 거죠.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최종적으로 결산하시는 날, 이제 그날 우리가 종말의 성취, 최종적인 성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날을 이렇게 열어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이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종말의 계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정과 욕심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으신 올 세대의 가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삶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종말이 구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